뭐예요, 당신 역할이? 프랑스와즈? 키스신 있어요, 없어요? 모르겠는데요? 나랑 계약하지 않았나? 내가 계약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계약하자고 하진 않았었나? 네? 아, 나도 키스신 있는 작품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, 누가. 제발. 제발? 야.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랑 제발이랑 차이가 커요, 여보. 몰라요. 똑같아요. 키스신을 못 해본 지가 3년. 분발해야지. 안 되겠어. 정한아. 아니, 키스신이나 너한테 포근한 그냥 연기하는 어깨를. 거랑 연기야, 그냥 무대에서 연기하는 건데 꼭 키스신을 해야 될 이유는 뭐예요? 근데 왜 해요, 당신은? 나는 나오니까 하는 거지. 나도 나오는 작품 하고 싶다는 거예요. 하고 싶은 건 뭐야? 나는 그냥 하는 건데. 하고 싶은 거랑 다른 거지. 결혼 초반에 이제 막, 아, 우리 뭐 작품 할때 되도록 키스씬 없는 작품 골라서 하고, 뭐 이렇게 뭐좀 그러자. 서로한테 미안한 행동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. 뭐, 저도 그렇게 계약을 하기로 한 거거든요. 그거를 이렇게 합시다 먼저 얘기한 게 소연 씨였고. 근데 그거를 먼저 파기한 것도 소연 씨죠. 그 작품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내가 파기했으니 당신도 파기해라.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.